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지역 축제 먹거리 음식에 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난이 쏟아졌고 지자체에서는 사죄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매일 수만 명씩 운집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 먹거리 가격은 어떨까요? 홍한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강릉 단오제에 마련된 먹거리 부스입니다. 손님들이 몰려든 탓에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감자전 두 장에 12,000원, 단오주 막걸리는 6,000원, 세트는 16,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만큼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물가 정도도 적당하다 생각하고, 원래 평소에 강릉이나 아니면 그냥 여기는 가격도 비슷하고. 바로 옆 먹거리 부스를 찾았습니다. 소머리 국밥 10,000원, 막국수 10,000원, 다른 식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격표와 달리 올려봤거나 음식이 터무니없이 적지는 않을까. 요즘 축제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바가지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는 신고센터도 마련했습니다. 축제 닷새 동안 신고된 건수는 5건, 주요 메뉴 주문 시에만 곁들인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는 안내글을 작게 표기했거나 벽에는 적혀 있지만 주문서에는 음식값이 적혀 있지 않다는 등의 바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바가지 신고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조치가 바로 가능한 것들은 조치가 지금 바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음식의 양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높거나 표기된 가격보다 높게 받는 행위 신고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표 대비 좀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술값도 그렇고 음식값도 그렇고 현실에 맞게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축제마다 바가지 물가 논란에 축제 이미지가 추락하고 비난이 일자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큽니다. 식당 앞 차림표에는 판매 규격과 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감자전 한 접시는 지름 20cm짜리 두 장, 도토리 묵은 한 접시에 200g 등 상당수 음식점들이 가격과 규격 표기에 동참했습니다. 음식을 사전에 공지를 다 하고, 그리고 최대한 가급적이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량 표기까지도 다 지금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찾는 감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격을 통일화해서. 단오제 위원회는 혹시나 바가지 요금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위치도 먹거리 부스 바로 앞에 설치하고 축제 마무리까지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무려 16년간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던 춘천 다원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업 부지의 80%가 사유지여서 토지 보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자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강홍란 씨 가족. 춘천 다원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과 밭이 개발지구에 포함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2년을 내가 이거 다 우리가 해서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거 22년 동안 해가지고. 일단 여기와 포크레인을 파전 못 가. 나는 아주. 다원지구는 2029년 들어서는 강원도청 신청사와 함께 춘천 동남권 개발 구상의 핵심 사업입니다. 시행사인 LH는 이곳에 2030년까지 4,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기 세력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백지화와 재개를 거듭한 게 문제였습니다. 2008년 개발계획이 나온 뒤 50세대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농지를 2,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해야 상가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라 이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여태까지 재산 처분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걸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LH에서도 보상이나 이런 걸 뭐 해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LH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야 하는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상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 보상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토지의 지역, 개별 요인 및 인근 정상 사례 등 다양한 가격 산정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상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LH는 올해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개발부지의 80%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제22대 국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이 어제 원주에서 공식적으로 창당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민주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 대표는 강원도당이 태백산맥처럼 조국혁신당의 중추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정당, 민생을 회복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이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강원도는 외곽 지역의 교통 취약 문제가 늘 고민거리였는데요. 충주시는 버스가 자주 들어가지 않는 농촌 지역에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버스로 호출하는 쿨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MBC 충북의 허지희 기자입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충주의 한 마을 회관. 마을 이장이 전화로 버스를 호출합니다. 면사무소 갈 건데요. 쿨버스 좀 보내주세요. 마을회관 앞에 서 사시는 거 맞으세요? 네. 혼자 가시고요? 아니요,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세요. 얼마 후 면사무소에서 대기하던 쿨버스가 마을회관에 도착하고 어르신들을 태우곤 면사무소까지 운행합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하루 5회 미만인 읍면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한 충주의 쿨버스 제도입니다. 할머니들이 이제 저기 자기 차가 없으니까 우리 면 소재지에 있는 병원을 갈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예방접종하러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1시간 전에 호출하면 콜버스가 각 읍면 내에서 지정된 승강장까지 태워다 줍니다.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으로 성인 기준 현금은 1,000원, 카드는 900원을 그대로 받는데 운행은 기존 시내버스 회사 두 곳이 맡았습니다. 15인승 버스를 개조해 8명까지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지정 택시와 달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하고 승강장을 경유해 추가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소원면 9개 마을과 산천면 5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1단계에는 대소원면과 산천면 2개 면을 했는데요. 8월 달에는 4개 면을 더 추가하고 11월 달에는 충주시 13개 읍면 전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오는 8월부터 7개의 기존 마을버스 노선 운행을 종료하고 4개의 시내 소순환 노선을 새로 도입하는 등 일부 중복 노선을 축소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0시 20분쯤 춘천 신부급 천전리 밭에서 폐지가 된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이어 오전 8시 23분 홍천 와동리 농경지와 오전 9시 31분 북방면 구만리 밭에서 풍선 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안전 문자를 통해 적재물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발견 즉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에서 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12분쯤 춘천 동면 만천리에서 대동다수 아파트 앞 도로를 건너던 4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48분에는 설악산 대청봉과 오색 제2쉼터 구간에서 산행 중이던 53세 남성이 돌계단에서 떨어져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세미나가 이번 주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상범 국회의원실 주최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 공론화 포럼이 18일엔 황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재정 분야, 20일에는 외국인 정책 분야 특례과제 세미나를 열고 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17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양양에서 개막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양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개 종목 2,087명의 선수단이 4일 동안 열전을 펼칩니다. 대회 기간 양양 종합운동장 광장에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는 체력 측정과 VR 스포츠, 각종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강원대학교의 새 총장에 대한 정부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강원대가 당분간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원영 총장에 이어 차기 총장으로 정재현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1순위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다른 대학의 전례로 미뤄봤을 때 강원대 후임 총장 재가가 이달 안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기 총장을 재가하기 전까지 강원대는 김대중 교육부 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2024 차오 이탈리아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와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의 협연, 음식문화교류회와 쿠킹클래스가 열렸습니다. 또 이탈리아 영화 상영회와 그림책 전시회 등 두 나라 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춘천시는 오는 14일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자매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일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가 축제 닷새째이자 단오날인 오늘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갑니다. 단오재단에서는 수리마당과 아리마당, 단오전수관 공연동에서는 농악과 관노 가면극 등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집대성하며 국립한글박물관 사투리 콘서트 등 이색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지난 주말에는 대표행사인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가 강릉 시내부터 단오장까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원주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과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주방의 오수관과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원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응급의료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교실의 인근과 체육관, 기숙사 등에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에 불과한데 현행법상 학교 시설에는 설치 의무가 없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오후 2시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 2024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IT와 헬스케어,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 40개 팀이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고 롯데마트와 쿠팡 등 대형 유통사도 함께 참여해 투자 유치와 경영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오늘 저녁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하려면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인제군이 올해 처음으로 여성 농업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인제에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50세에서 64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대상포진 생백종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430명의 여성 농업인은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인제보건소나 보건지수를 방문하면 자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